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방금 저기 드린 요 부분 있죠? 의지, 의도, 의지라는 걸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의도나 목적의 관점에서 난 이렇게 해야지. 예, 이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비이성적인 욕망이나 차라리 광기로 봐야 한다라는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주제에 하고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만 놓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격정이 이 라이덴 샤프트라고 했죠? 영어로 패션, 독일어도 파시온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격정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불쑥불쑥 발현되는 그런 거의 본능이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이제 도덕 차원에서 평가될 때,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교 차원에서 평가될 때이 뽑아내는, 그러니까 거세라는 그런 형태의 접근, 그걸 통해서 이제 제거해야 될그 무엇이었다는 거죠. 관능, 긍지, 지배욕, 소유욕, 복수심. 이런 것들이 다 격정입니다. 그리고 그 격정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삶의 뿌리에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의지다. 이 격정이 의지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합니다. 의지는 그런 점에서 또 욕망이고요. 또, 앞에서 일종의 격정 예찬이라는 것도 봤었습니다. 이 격정이라는 게 결국은, 뒤에 어디 나오죠? 이제 처음에는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거하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마지막 문장처럼, 인류의 격정을 모두 환희로 완전히 바꾼다는 과제. 그러니까, 이 격정으로부터 환희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요 환희라는 말을 니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만들어냈죠. 이게 앞에 격정에 대응하는 라이덴, 요건 이제 파이프는 없습니다. 이 격정은. 붙어서 이제 쓰는 말이에요. 라이덴 샤프트에 대응하는 프로이덴 샤프트. 요 말을 만든 거죠. 이게 이제 환희죠. 근데 프로이트라는 게 이제 그 자체가 기쁨인데, 기쁨, 즐거움 이런 건데, 그것이 요 라이덴 샤프트와 이렇게 서로 이제 연상될 수 있는 관계인 이 샤프트라는 말을 이제 뒤에 붙임으로써 그저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그 전에는 악으로 평가되고 뭐 죄로 평가됐던 그런 인간의 본능과 광기와 욕망과 격정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게 가공돼서 마치 이 지하실에 들개들이 있었는데 지금 새가 이렇게 노래하는 새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뀐 요 사이에 어떤 변신, 영어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독일어로는 이제 페어 반델룸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 무엇. 이게 이제 니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였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뜻모를 이유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뭔가 이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악을
어떻게 그뭐 연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걸 갖고 이제 가공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쁨인 환희, 이걸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격정 예찬이라는 게 앞에서 언급됐던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자면 그 맥락에서 다시 공유를 소유 바로 이제 다 지워졌나요? 그 앞에 있던 거? 지워졌으니까 뭐 나중에 이제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 피와 단검의 행복이란 말로 니체가 말하려고 한게 무엇이었는지 요걸 이제 연관시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행위 앞에 관계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아까 그이 앞편에 나왔던 격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방해요, 그렇게 해도. 자,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그림을 어떻게. 그림을. 앞으로 가져가서 뭐 참조할 때 저희가 우리가 잊지 않게끔 이거 하나 갖고 온 거니까요. 조그맣게 옆에다가 놓고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넘어갔네요. 보이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요 재판관의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짜라투스트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자의 이 가난한 이성. 이게 이제 여기서 출연합니다. 그렇죠? 한번더 원문을 볼게요. 범죄자의 가난한 이성은 그러나 이 광기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를 설득했다. 자, 이 광기의 그 성격에 대해서는 좀 전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성의 작업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근데 이 이성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이 가난한 이성에 대응하는 이건 큰 이성이었죠. 큰 이성은 바로 몸이었죠. 이게 이제 이런 뭐랄까요? 어휘들이 개념들이 등장하는 맥락을 보면 니체가 굉장히 치밀하게 이그 언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배치했다. 위치 있죠? 앞에 나와야 하고 먼저 이렇게 좀 설명해야 되는 그런 거 하고 이제 그게 이해된 후에 설명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순서를 되게 잘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가난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어디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 번역어로 이제 아름이란 독일어로는 이제 이게 가난하다. 푸어로 제일 많이 번역된 말인데요. 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왜 이런 데 자꾸 쓰느냐, 이제 예를 들면 빈약한 이성 뭐 이런 말도 충분히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근데 맨 앞에 우리 태양 가리키면서 이
아름의 반대말, 라이히, 영어로 리치, 이 말, 부유하다, 풍요롭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이 푸어 리치, 그러니까 아름 라이히라는 이 어휘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성이 가난하다라는 게 이제 뭔 뜻인지, 결국, 병들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이게 자기로부터 넘쳐 흘러, 다른 데까지, 향하게끔 하는 그 어떤 그 태양이 갖고 있는, 덕. 이런 것들을 결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니체는 그런 어떤, 자기가 앞에서 했던 그, 뭐, 데피니션? 정의했던 그 용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뒤에 이어가는 방식으로 요, 자라투스트라를 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읽을수록, 그런, 뭐라 그러죠? 이 서술의 스타일 또는 이걸 꼭, 뭐, 산문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 펼쳐가는 연출 스타일, 네. 이 문체에서도 단지 우리가 잘,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뭐 시적인 스타일 말고도 이런 연출하는 스타일까지도 굉장히 탁월하게 구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제 다시 조금 돌아가서요. 그의 가난한 이성은 이 그라는 말이 여기 이제 여기 문맥상 보면 이 재판관을 가리킬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독일어를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자인의 아름의 퓨어눈프트 해서 요 단수형을 씁니다. 자인의 남성 단수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요 이어리히터 해가지고 복수형을 씁니다. 그런 점에서 요 지칭하는 바가 이 그의 가난한 이성은 그 범죄자의 그 이성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요 우리말로는 잘 구별이 안될 수도 있지만 독일어에서 꽤 명료하게 이 언어들을 쓰고 있다. 그 점을 확인하고 이어서 좀 있습니다. 자, 그의 가난한 이성은 이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를 설득했다. 그것은 말했다. 그 이성이죠. 피가 무슨 소용이냐. 동시에 넌 적어도 강탈하려고 하지 않니? 복수하려고 하지 않니? 요게 또 어려운 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했다. 이건 과거입니다. 그러면 이 그를 설득하고 그를 이 이야기를 한 시점에는 현재형으로 그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설득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 그의 가난한 이성이 그를 설득하는 그 일을 벌인 그 시점이 언제일까? 그걸 이 그림에서 한번 또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아마도 요 재판관이, 여기죠? 이 재판관이, 말하고, 그 다음에 자라투스트라가 말하고 난그 다음이 아닐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이 재판관의 얘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올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 재판관이 말한 거를 받아서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예, 그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그 범죄자의 이성이 말하는 그 설득하는 그 장면. 이게 이제 순차적이다. 말하자면 요게 1번이고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요게 이제 1번이고 내가 말하는 게 2번이고 그의 이성이 말하는 게 3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이 재판관의 말에 이어서 이 자라투스트라는 그게 아니라고 이제 바로 반박하고 이어서 재판관 얘기를 들으니까 범죄자도 아 그런갑다 하고 뭔가 그 후에 재판관의 얘기 또는 뭐 지적 그 후에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여기에 바로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러하다면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요 시점 언저리가 되겠죠. 재판관도 말하고 그다음에 자라투스트라는 거기서 그냥 논평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연극으로 치자면 연극이나 이제 그 영화로 치자면 요건 과로로 쳐 있는 거죠. 과로로 쳐 있어서 이게 이제 플래시백으로 옛날 장면으로 확 돌아가서 재판관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범죄자의 얘기가 설득 있고 범죄자의 이성의 그 얘기가 있고 하는 그 것들 사이에 현재형 장면으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과거형하고 이제 뭐 하려고 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얘기했던 그 장면에 불과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아마 저는 그런 연출을 지금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관이 얘기하고 시간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받아서 이 범죄자의 이성이 그 범죄자를 설득하는 즉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이성은 되게 가난한 이성인 거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아는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 자, 피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형으로 얘기되는 시점은 이 범죄자가 살인한 이유는 요 시점에서 요 어떻게 되나요? 이 재판의 시점에서 그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행위의 시점을 이제 회고하면서 재판관이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듣고, 요 재판관의 얘기를 들은 그 다음 시점. 그 다음 시점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이성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요 재판관의 얘기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 혹은, 아예 이 재판관하고 이제 그 시점을, 같이 해서, 이때 지금까지 시점이라고 한건다 시간입니다. 뷰포인트, 퍼스펙티브 이게 아니고요. 타임입니다. 타임. 예, 그 시점에 지금 관한 얘기를 요 시점의 범죄자의 이성이 범죄자에게 설득조로 얘기하고 있다. 아마 그런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시점에서 이제 현재 형으로 피가 무슨 소용이냐? 동시에 넌 적어도 강탈하려고 하지 않니? 복수하려고 하지 않니?
이 번역도 되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수십 번 했다 고치고 했다 고치고 했는데, 그 동시에란 말은 우리말로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문으로는 바바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다바이라는 말은 바이라는 건 옆이란 뜻이고 다라는 건 어떤 부차성이거든요. 지금이라면 지금 옆인 거고요. 과거라면 그때 그 일이 벌어질 그때 보여 이런 식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해할 때는 이렇게 봤어요. 살인이 일어날 때 그래 살인한 건 맞아요. 근데 너는 그때 이 강탈하려고 도 했다. 복수하려고도 했다. 그러니까 살인과 동시에 이 강탈 또는 약탈 하나로 나중에 모아도 될것 같아요. 이 약탈하고 복수하려고 한게 원인이다. 행동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끼워 넣기는 앞에 있었던 그 끼워 넣기랑 되게 원리는 비슷합니다. 앞에 뭐라고 했냐면 예외가 본질로 전도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류 추리를 집어넣은 거죠. 그의 가난한 이성을 마법으로 사로잡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살인이 있었지만 그 살인과 동시에 강탈하려고도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한번더 주입하는 거죠. 생각을. 이런 것도 있지 않았니? 이제 그런 뉘앙스로 제가 요 구절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자는 자신의 가난한 이성을 경청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라고 지금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의 말이 납덩어리처럼 그를 눌렀다. 뭔가 점점 설득 되는 거예요. 당시 그가 살인했을 때 그는 강탈했다. 자, 이 문장을 이제 여기까지 놓고 나면 설득당한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면 그래서 이제 살인이 피를 원한 거다라는 거를 부정하고 강탈하려고 한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강탈이라는 게 사후에 조금 덧붙은 해석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강탈, 약탈. 근데 이게 또 이제 실제로 죽이고 나서 바로 그때 이 강도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만 한게 아니고 살인 강도까지 그 당시에 아까 앞이라고 그랬죠? 뭐 행위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미쳐서 날뛰던 그 시점에 강도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시점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저도 다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약간 유보해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도 되게 어려워. 그는 자신의 광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싶지 않았다. 이게 완벽하게, 명백하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윌이 아니라 볼테. 자, 현재형이면 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기는 윌이란 말 썼거든요. 뭐뭐 하려고 한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과거로 명백하게 앞에 눌렀다, 강탈했다, 살인했을 때, 요거하고 같은 등급의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의견 있으면 나중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단체방이나 아니면 지금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는데, 자, 이 자신의 광기라는 걸, 일단, 범죄자는
그 자각하지 못하고 있죠. 관객, 내가 미쳤어? 예. 근데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싶지 않았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영어로 하면 shame이거든요. 이제 그 형용사 부로하면 이제 비동사다 하면 ashamed of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shame, 수치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 광기를 부끄러워하지, 뭐 부끄럽게 여기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건 지금 이 광기라는 건 자각이 아닌 무의식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은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더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치를 느끼고 싶지 않았다. 광기에 대해서. 근데 광기는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가 미친 건지 아닌 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번 한 가지 가설을 제가 저기 드리자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광기는 다른 말로 이제 뭐 격정이고 사용했던 말로 욕망이고 또 이제 니체 의미에서 이제 의지고 한데 이거는 전적으로 무의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광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몰라요. 자각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는 건 뭐냐? 부끄럽지 않고 싶었다. 네. 창피하지 않고 싶었다. 수치스럽지 않고 싶었다. 정도까지는 그 당시에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살인했다는 걸 이렇게 광기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그거는 뭔가 자기가 저 광기에 넘어갔다는 게그 뭐라고 그러죠? 지배됐다는 게 격정에 사로잡혔다는 게 부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전체를 부정하고 싶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 지금 상황에선 그 정도까지 얘기해 보고 싶네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피가 무슨 소용이고 동시에 이제 강탈하려고 복수하려고도 한거 아니냐라고 이제 암시를 주니까 그 말이 납덩이처럼 눌렀고 그 설득돼서 강탈했다라고 여기거나 다른 단서가 별로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거나 또는 살인하고 또그 당시에 뭔가 막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피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막그 살인을 저지르는 당시에 그 행동의 근거, 이유, 이걸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설득돼서 이 강탈까지 행동으로 옮겼다. 살인 플러스 강탈. 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잠깐 적어 놓고 한번. 그러면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때 말하는 강탈은, 설득, 나중에, 설득, 당해, 어떤 이유를 부여한 거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 강탈은, 살인 직후에, 동시에 행동한 건데, 왜냐하면, 당시에 설득이 있었다. 행동하는
당시에 이 설득 과정이 있었다. 뭐 그런 정도 한번 그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 문장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때 분명히 지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까지는 과거하고 관련된 얘기, 설득 상황. 네. 그쪽에 더, 그러니까 2번 가능성이죠. 거기에 더 뒤에 연결해 오고 시점이 바뀝니다. 과거고요. 이거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의 죄과의 납덩어리가 그를 누른다. 그리고 다시 그의 가난한 이성은 또 다시라고 돼 있습니다. 몹시 뻣뻣하고 몹시 마비되고 몹시 무겁다. 이뭐 뻣뻣하다는 건 경직된 거죠. 마비된 것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무겁다는 것도 이렇게 짓눌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무거운 거는 이 납덩어리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죄과라는 게 뭘까? 아마도 이제 굳이 해석을 붙이자면 이게 죄과의 원어가 슐트인데요. 뭐 죄라고 그냥 옮겨도 될것 같습니다. 그의 죄의 납덩어리가 그를 누른다. 이 나중에 그 언급될 기회가 있지만 뭐 죄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독일어에 하나는 빚이에요, 빚.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빚은 경제적인 의미죠. 죄라는 건 사법적인 그런 의미죠. 이두 개가 같이 갑니다. 독일어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니체가 이 도덕계부학 그 책에서 이 둘의 연관 문제, 빚을 진게 사실은 더 근원적이다라는 얘기를 분석하는데요. 그 얘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용어입니다. 죄과보단 죄로 정정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부분으로 지우고요. 다음 부분으로 가자면, 그가 머리를 흔들 수만 있었다면 그의 짐은 굴러 떨어졌을 텐데, 뭐 이제 가정법이니까, 어느 시점에 이 머리를 흔들 수만 있었다면을 얘기하는지, 혹은 우리 가설에 따르면 그 행위를 벌이면서 그 행위 앞에서 그가 광기에 사로잡혔다가 이성이 빈약한 가난한 그 이성이 그를 설득하면서 내가 살인을 그 자체로 피를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강탈 약탈하려고 그 짓을 했다라는 그 생각이 오가는 그 시점.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이라고 부르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점. 둘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누가 이 머리를 흔들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 범죄자는 이런 덧씌워진 어떤 이유, 행동의 이유 여기에 결국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죄책감을 떠안게 되는 이제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하나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원래 제가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미리 파일 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곧 많이 못 나갈 것 같네요. 보세요, 지금. 미리 몇 쪽을 다, 독일어에서 번역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이 구절들이 어렵다 보니까 저가 하여튼 많이 좀 오늘,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단락이 끝나니까 여기서 잠깐 쉬고 나서 이어서
뒷부분하고 되는 만큼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